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 그는 의열단의 뒤를 캐라는 특명을 받는데요. 마그당과 개존이 하이라나 요원이 있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의열단은 역으로 이정출을 밀정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미끼 우리가 먼저 봅시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적의 첩자를 역으로 우리 첩자로 만든다. 하지만 의열단이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던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새어나가는데요. 니네 다 뚫렸어. 지금 이 기차에 탄 니네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다시 만날 땐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장담 못해. 영화 밀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밀정인데요.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시는 영화죠. 송강호, 김지훈이 만난 네 번째 영화이기도 하고요. 8년 만에 만남이기도 하고요. 영화 시작하면은 워너브러더스 로고가 크게 떠오릅니다. 워너브러더스가 이 영화에 제작비 전액을 투자를 했죠. 멋진 장면이에요. 저는 배트맨 신작인 줄 알았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한국의 직배사로만 익숙해 있던 해외 유수의 거대 제작사들이 한국 영화에 아주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배급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요 전까지는 20세기 폭스사가 가장 주도적으로 작업을 해왔고요. 뭐 러닝맨, 슬로우 비디오, 나의 절친 악당들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나홍준 감독의 곡성을 꼽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 감독들만의 영화로는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을 마케팅할 수 없다라는 이 거대 제작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한국 감독들이 이 미국 거대 배급사들, 제작사들과 투자 계획을 설명을 받고 뭐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한국 감독들이 이런 해외 자본과 만나서 여러 가지 배급망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일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자, 영화 밀정은 의열단이라는 실제 존재했던 이 항일 무장 독립 투쟁 운동을 이끌었던 단체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잠깐 역사 이야기 하고 지나갈까요? 1923년 경성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종로경찰서가 폭탄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김상옥 의사의 의거가 있었는데요. 김상옥 의사는 이 영화 밀정 오프닝 시퀀스에서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박기순 씨가 이 영화 속에서 김상옥 의사를 열연하고 있죠. 윗놈들은 나라 팔아먹고 너 같은 놈들은 동포 팔아먹고 그래서 먹고 살만하냐. 김상옥 의사의 죽음 이후에 의열단은 두 번째 폭탄 테러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갈리는데요. 당시에 2차 폭탄 테러를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사람 한 명의 이름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일제의 고등경찰이었던 간부 한 명이 2차 폭탄 테러 준비 과정에 개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의열단 내부에 심어진 밀정이다. 혹은 역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속이기 위해서 의열단이 침투시킨 밀정이다. 영화 밀정은 이 상반된 두 가지 견해 위에서 시작됩니다. 소토쿠와 김우진이 큰 기대하고 있다. 김우진을 連れてくるんだ. 일본 경부 황옥이라는 인물과 또 의열단은 김시현을 모델로 이정출과 김우진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의열단장 김원봉은 이 영화 속에서 이병헌이 까메오 출연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김원봉이라고 대놓고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병헌의 그 놀라운 성취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작년 의열단의 이야기가 잠시 언급되었던 영화 암살에서도 이 김원봉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난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조승우 씨가 이열단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죠.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밀정과 암살, 아마도 영화 밀정이 공개가 되고 나면은 보다 본격적으로 두 영화에 대한 비교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영화 암살은 서사의 이야기죠. 1933년 경성을 무대로 친일파 암살 작전에 나선 독립투사들의 활약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반면 이 영화 밀정은 정말 분위기와 연기의 영화입니다. 캐릭터들의 연기와 그들의 합을 지켜보는 재미가 이 영화가 주는 쾌감의 8화를 차지하고 있죠. 경무국 경부 이정출이요. 아이고 이런, 제가 실수를. 김우진이랍니다. 이정출은 현실에서의 생존과 또 동포와의 인간관계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인물입니다. 네, 오늘부터 형이라 부를게. 저도시오. 송강호라는 배우에 대해서 수식어가 따로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영화에 정말 공이 다 출연을 해서 놀라운 성과도를 보였던 그런 배우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 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는 사람을 정말 긴장의 끝까지 밀어놓다가도 어느 순간 완벽하게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그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땐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장담 못해. 그렇게 할 줄 아는 배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건 확실한 얘기예요. 김지훈 감독과 송강호 씨의 인연은 이번으로 벌써 네 번째죠. 한 명의 배우가 한 명의 감독의 영화에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한국 영화계라는 큰 틀을 두고 보면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지훈과 송강호라는 조합은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시작부터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가족 혹은 반치광 때의 김지훈과 송강호, 그리고 지금 밀정에서의 김지훈과 송강호를 보면서 한국 영화의 오늘이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성적표를 써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성적표가 그들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와 관계없이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표의 제목은 한국 영화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김지훈과 송강호라는 이 조합은 이제 한국 영화의 오늘을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성적표는 관객마다 서로 다르게 적혀지겠죠. 제 성적표는 그렇습니다. 반치광 때의 김지훈과 송강호의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는 끝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위력적인 건 저 상자 안 있어. 상자는 경성으로 가야 돼. 공유는 의열단의 새로운 리더 김우진 역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은 경성까지 폭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이 보낸 밀정 이정출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데요. 왜? 겁이 나나?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 대세인 것 같아요. 작년에 유아인이었다면 올해는 공유. 정말 멋진 배우죠. 자, 밀정에서 정말 짧지만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가 있습니다. 의열단장 정채산 역으로 등장하는 이병헌 씨인데요. 적의 첩자를 역으로 우리 첩자로 만든다. 첩자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지만 또 그만큼 쓸모있는 게 방간이요. 이병헌 씨는 이제 출연 불량 혹은 이병헌이라는 이름 석자에서 오는 기시감 이런 것들과는 그냥 관계없이 완벽하게 자기 롤을 수행해내는 그런 종류의 배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병헌 씨는 배우 이병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훈 감독님 영화 중에서는 달콤한 인생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특히 그 영화 속에서 극중 이병헌 씨가 땅속에 파묻혔다가 탈주하는 씬, 그 탈주하는 시퀀스의 마지막 그 장면은 정말 한국 영화의 어떤 정점이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어색함이나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핸들을 꺾는 순간의 그 절묘한 클로즈업 한 두 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클로즈업의 호흡과 그때 이병헌 씨의 연기 호흡과 그 어떤 비장미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 계산을 해서도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하지만 그때 이병헌 씨보다 지금의 이병헌 씨가 훨씬 더 나은 배우라는 거. 이병헌 씨한테는 정말 행운이죠. 역시 사람은 역경을 겪어야 되는 건가 봐요. 니네 다 눌렸어. 아시모토가 그쪽으로 갔다. 지금 이 기차에 탄 니네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지옥에서 보자. 경성시대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죠.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성시대의 항일투쟁을 다루는 영화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요구에 맞는, 지금 시대의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에 맞는 종류의 영화라면은 광복 직후에 반민특위를 다룬 영화가 등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반민특위를 다룬 영화가 등장을 하면은 영화가 등장을 하자마자 고소고발이 뒤따르겠죠. 하지만 그만큼 민감한 주제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 정확히 들어맞고 혹은 필요한 영화라는 것을 반증하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감독과 뛰어난 배우들에 의해서 저는 이 반민특위를 다룬 영화들이 충분히 등장을 해주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고 또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품격 허준이었습니다.